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고 월세값도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김동훈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시중보다 월세 36% 싼 등록임대 월세 대란 해법 급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내용을 보니까 민간 등록임대 아파트의 월세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월등히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에 등록된 아파트의 월세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고 월세값 그 자체도 급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다시 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형 아파트를 다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자. 일정한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왜냐하면 이렇게 월세값이 급하게 오르고 또 월세로 많이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해법으로 가장 좋은 게 주택임대 사업자니까 자 그러면 세부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해 볼게요. 기사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초로 전국의 등록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총 96만 7천 가구의 임대료를 분석했는데 그래서 이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임대료 차이를 비교 분석한 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민간 등록임대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 1,222만원 그런데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은 2억 399만원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이 일반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보다 44.9%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월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정말 중요한 건 매달 나가는 월세가 중요하다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월세도 비교 분석했습니다. 먼저 민간 등록 임대 아파트는 월 평균 87만 원 월세라면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평균은 126만 원. 그러니까 등록 임대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30% 정도 더 싸게 월세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월세 자체를 따져보면 일반 아파트보다 30% 낮고요. 월세 보증금은 44.9% 낮은데 자 그렇다면 이 월세 보증금을 월세처럼 환산해서 실제 월세 부담이 얼마큼 차이 나는지 이것도 분석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월세 보증금을 서울의 평균 전 월세 전환율 4.2%를 적용해서 월 차임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참고하실 건 이 4.2%는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현재 기준은 4.25%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25%이고 주임법상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 2%니까 두 개를 더하면 4.25%인데 4.2%로 계산을 했네요. 사실 또 이 데이터 기준이 2022년 6월 기준이니까 이때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우리가 이제 빅스텝 밟으면서 0.5% 기준금리 올렸으니까요. 그럼 이때 1.75%면 2%를 더하면 3.75%인데 일단 계산은 이렇게 4.2%로 계산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계산해보면 민간 등록임대아파트 월 부담 총액은 126만 2,770원인데 일반 아파트의 월 부담 총액은 197만 3,965원. 자, 그렇다면 민간 등록임대아파트의 월 부담 총액이 일반 아파트보다 36% 더 저렴하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만 그럴까? 경기도 외 지역도 봐야겠죠? 이제 이거는 다른 기사로 확인하실 텐데요. 그 기사는 머니에스 신유진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서울 민간 등록 임대 아파트, 일반 아파트보다 월세가 30% 저렴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기사 중간을 보시면 경기도의 경우에 민간 등록 임대 아파트 월세 보증금은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 보증금보다 26.2%가 낮았고요. 충남은 47.3%, 세종은 49.3%, 대전은 60.8%, 전북은 61.8%가량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 보증금 외에 월세만 놓고 보더라도 민간 등록 임대 아파트 월세 수준이 시중 일반 아파트의 60에서 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민간 등록 임대 아파트가 일반 시중 일반 아파트보다 30% 정도 더 낮다, 더 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월세만 그럴까? 전세는 더합니다. 다시 본 기사를 와서 전세의 경우는 차이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죠. 2022년 올해 6월 기준 서울 일반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6억 7,792만 원입니다. 그런데 민간 등록 임대 아파트 전세값은 3억 8,472만 원,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한 3억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두 배까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 증액제한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전세 월세 주면서 임대사업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월세도 차이가 많이 나고 전세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월세는 일반 아파트보다 30% 정도 낮고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금액만 따졌을 때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낮게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그러니까 민간 등록임대아파트,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한 거죠. 자, 그 숫자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사실 초기만 해도 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세제혜택을 많이 줬었죠. 뭐 지방세, 지방세면은 취득세고 재산세죠. 거기다가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자, 이런 것들을 세제혜택 많이 줬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0년 7월 10일 날 일부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아파트는 8년 장기 일반 매입 임대 폐지가 되고 단기 임대는 다 폐지가 됐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에 22만 5,312가구, 21년도에 19만 8,528가구, 올해 6월 달에 17만 4,489가구로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시세보다 월등하게 낮게 전세 월세 받고 있는데 이 숫자가 늘어나면 또는 그대로 유지만 됐더라도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많이 줄었을 건데 이렇게 낮게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줄고 그런데 전세에서 월세는 빠르게 바뀌고 있고 월세값은 계속 오르니까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더 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경진 의원이 이렇게 말했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 월세 불안이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 대출 받아가지고 원리금 상환하는 그 돈이 오히려 월세보다 더 많아 버리니까 굳이 전세 가지 않고 그냥 월세 사는 거죠.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가 줄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임대료 5%, 증액제한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전세월세를 시세보다 많이 받을 거고 시세만큼 받을 거고 자, 그래서 이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매입 등록 임대 제도를 부활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거죠. 이 아파트를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줘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해법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주의할 건 있죠. 지금 현재 정부도 이 민간 등록 임대 아파트 제도를 서민들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조심스러운 건 그거죠. 이걸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면 다시 또 집값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좀 신중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소형 아파트를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면서 세제 혜택을 줄 때 과연 그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지금 현재 말이 나오고 있는 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 이 면적 기준으로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걸로만 기준을 잡는다면 사실 서울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데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강남권에 20평대. 자, 그러면 이 비싼 아파트에도 혜택을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이 아닌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되기 전에 혜택을 줬던 그 기준, 기준시가 6억 이하. 자, 이 기준으로 잡는다면 6억 이하. 자, 그러면 일종의 서울에서 한 중저가 주택이 이 정도 금액대가 나오니까 중저가 아파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그 부자 감세, 그 논란은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이 아닌 기준시가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만 혜택을 주는 이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기사 하단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만 한 발 앞서서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어떤 지역 편 가르는 것보다는 그냥 기준시가 6억이야. 자, 이 기준이면 여기가 당연히 빠집니다. 자연스럽게 강남 고가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기준시가 기준으로 끊는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월세 대란의 해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내용 기사로 확인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서민의 주거안정,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부도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가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지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